GT5 5월 2주차 주간 업데이트. 이번 주는 대정 모드의 탈출 시리즈가 달러 RP가 3배, 그리고 요트 임무가 달러 RP가 2배, 그리고 숨겨진 캐시가 달러 RP가 2배.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그로티 퓨리아 페가시 토레로 엑소가 40% 할인, 그리고 이번 주는 요트가 구매와 개조가 30% 할인, 그리고 코사트카의 음파 탐지 시설이 30% 할인, 그리고 문프리 농산의 크라켄 아비사도 30% 할인, 롱핀, 람파다티 토로, 스피더, 마르키즈, 제트맥스 이 친구들도 30% 할인, 무기와 건배에서 전투 도끼가 30% 할인. 그리고 이번 주 도전, 금주의 도전 슈퍼 요트 임무를 3개 완료하고 10만 달러를 받으세요. 이번 주 배치장 강도 작업은 포디움 강도 작업에 오버플루드 아타크, 잠수함 강도 작업에 팅카 데스터 클래식, 화물선 강도 작업에 아니스 엘리온이 있습니다. 이번 주 카지노 럭힐 포디움 경품 이동사는 아니스 유로스, LS 자동차 모임 경품 이동사는 바피드 GB200. 이 차량은 LS 자동차 모임 시리즈에서 이틀 연속 우승하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LS 모임장 테스트 차량은 오셀럿 로커스트, 참고로 이거 30% 할인, 그리고 이너스 파라곤 R, 브라바도 벌리어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오셀럿 스윙어 30% 할인, 람파다티 비세리스, 헐카 워너, BF 비프타, 페가시 바티 801 RR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럭셔리 오토잡은 그로티 투리스모 오마조, 바피드 도미네이터 GT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교차로, 타임 트라이얼은 칼라피아 웨이.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